자, 언니는 이렇게 샐러드를 먼저 이렇게 한거 있고, 이거 상추야. 내가 재배한 상추고, 와. 너도 다이어트에 관심 많잖아. 네. 그 샐러드 양상추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이건 키운 거야. 이게 치커리거든. 와. 이렇게 치커리 있고, 그 다음에 상추는 주말 농장에서 해온 거. 이거 상추야. 네.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때 색깔을 좀 넣어. 이렇게 넣어야지 예쁘잖아. 예쁘면서도 먹는 욕구가 또 좋아. 이렇게 먹으면 색감으로 이렇게 먹으면 맛도 좋다. 그다음에 저 오이 안 넣었네. 오이도 이거 주말 농장에서 키운 거거든. 오이도 좀 넣고. 이거 저기 노란 색깔 넣어야 되겠다. 그래야지 예쁘지. 네, 이쁘다. 이렇게 넣고요. 그다음에 어제 내가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그 토마토 기른 거 있어. 이거 대추 토마토라고. 이렇게 하고 체리 토마토랑 어제 따왔어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.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요즘에 블루베리가 지금 제철이야. 그래서 블루베리 다섯 개 샀어요. 한 팩에 2만 원씩 거금 주고. 이것도 맛있어.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딱 다이어트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블루코리도 왔네. 블루코리도 이렇게 넣고 두 개씩 넣고 지금 다 먹어가지고 이것뿐이 없다. 블로커리하고 그다음에 닭가슴살 여기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. 영양소가 밥을 안 먹었냐? 이게 엄청 부르더라고. 이게 뭐 갈증이 없어. 뭐이 탄수화물에 대한 거. 나 처음이야. 평소 30년 동안 이거 다이어트 쭉 10번은 해왔거든.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이게 식욕 욕구를 못 느낀 건 처음이야. 이렇게 했지.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오트밀이거든. 귀리 같은 거야. 이게 눌린 거야. 이거 수입이긴 해. 캐나다산이더라고. 이건 남동생이 보내준 거야. 다이어트 하라고. 그래서 요거를 한 2스푼 정도, 이렇게, 요걸로 2스푼 정도 내가 이렇게 뿌려서 먹거든? 이게 밥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, 이게 탄수화물. 식물성 그 탄수화물 있나? 요렇게. 아, 네가 오니까 또 이렇게 촬영도 도와주고 좋네. 어? 100번을 해먹어도 내가 지금 촬영을 못했는데, 와. 덕분에 우리 동생 보는 김에 그다음에 이거는 아몬드하고 호두야.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, 이거는 그냥 한 거거든. 그래서 이거 으깬 거를 고소하게 이렇게 뿌려서 먹어. 나는 진짜야. 그대로 하는 거야. 나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좋고, 그다음에 또 씹는 또 식감도 더 하라고 이렇게 중간에 또 뿌려. 야, 아, 이 정도 진짜 맛있겠다. 그치? 너도 먹고 싶지?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나가 있거든? 잠시만 기다려봐. 지금 내가 바나나를 미리 썰지 않았어. 이게 바나나는 썰어 놓으면 색깔이 변하거든.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
그냥 손 깨끗하게 아까 씻는 거 봤지? 네. 이게 또 우리 유튜브 그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손으로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. 근데 괜찮아요. 깨끗하게 닦았으니까. 이렇게 해서 내가 먹는 샐러드야 지금. 그리고 이거 소스를 내가 만들거든. 이렇게 해서 우리 마트에 가면 있어. 여기는 오일하고 이게 발사믹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그 발효가 있어. 매실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가 만들면 새콤달콤하니 맛있거든. 그래서 이거 오늘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자. 알았어. 일단 맛있게 먹자.